오케이, 35번. 고1 모의고사 풀이. 네? 펜 어디 갔어? 어어. 어, 펜 여기 있어. 무관한 문장 찾기. 일단 어휘적인 것들, 꼭 알아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 오케이, 뭐 closely 같은 것들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오케이, operate 뭐 하다, 작동하다 또는 뭐 자신의 일을 하다,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수술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니까 조심하시고요. operate가 일단 그럼 정리하면 work의 뜻이 있단 거야. work, work. 그 외에도 수술을 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 다음에 the good news is that cities are incredibly resilient. 오케이, 그래서 뭐 incredibly 하면 믿을 수 없이라는 부사입니다. incredibly 믿을 수 없이. 그 다음에 resilient는 뭐 회복력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받아도 금방금방 회복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좀 이따 얘기할까 이건? 네. 그 다음에 일단 단어부터. Many cities have experienced epidemics in the past and have not only survived but advanced. 자, 이런 글 자체의 내용이 요즘에 어떤 우리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글인 거죠. 우리 상황이 뭐 우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글입니다. 됐습니까? 뭐 에피데믹 같은 것들은 요즘 시사점이 많은 단어니까 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에피데믹스의 뜻은 전염병이 전염병. 팬데믹, 에피데믹.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단어라고 볼수 있는데요. Not only but 하고 뭐 여기에 뭐가 생략됐죠. 여기에 also, but 뒤에 also를 써도 되죠. Not only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으라 그랬었어. 그냥 읽지 말고 어떻게 그랬냐.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했어. A뿐만 아니라 B까지도라는 표현이죠. Not only A but also B. 왜냐면 필기할 때 여기다가 뭐 A, B 이렇게 쓰시고요. 병렬구조라 해서 병렬구조. A 했을 뿐만 아니라 B까지도라고 B를 좀더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 Survived, Advanced까지 넣으면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뭐 하기까지 했다? 앞으로 진보하기까지 했다.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생존한다는 얘기는 현 상태 유지인 거죠. 그러니까 현 상태 유지뿐만 아니라 더 발전하기까지 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The 19th and the early 20th centuries saw destructive outbreaks of cholera, typhoid, and influenza in European cities. 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하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 19번째고 그 다음에 초기 early가 붙어 있으면 뭐 여기에 대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early 다음에 대시 있습니다. early 20th, early하고 20th를 합친 말이야. 그래서 초기 20세기란 말이야. 초기 20세기. 그 19세기와 그리고 초기 20세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조금 특이한 표현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destructive 하면 파괴적인, 그 다음에 파괴적인, destructive 파괴적인, constructive의 반대말, 건설적인 constructive, construct, construction은 여러분들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destructive 하면 파괴적인, 그 다음에 outbreak 하면 뭔가 갑자기 막팍 번져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outbreaks. 앞에 나왔던 단어로는 spread랑 통합니다. spread도 퍼지는 거고요. outbreak도. 그리고 특히 outbreak 같은 경우에 질병이 확산되는 걸 spread가 확산하다거든요. 퍼지다. 네, 그리고 질병의 경우엔 spread라는 말보다 outbreak라는 뭐 비슷한 의미인데 질병에 좀더 어울리는 거 outbreak라는 거. outbreak이 아닙니다. 재미없네. 그 다음에 뭐 콜레라, 타이포이드 이런 것들은 뭐 질병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 파악을 위해서 알아야 되겠죠. 콜레라, 뭐 장티푸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는 많이 들어봤어. 독감이 독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합시다. 일단 단어적인 것도 정리하고 문법적인 거 중요한 부분 정리할까. 오케이. 그래서 Dr. such as John Snow. 자, 이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나오면 뭔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from England and Rudolf Virchow of Germany가 saw the connection between poor living conditions, overcrowding, sanitation and disease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다 어려운 단어 없죠. 그렇죠? 뭐 영국 출신의 했고 뭐 미국 영 독일의 이런 얘기 했고요. 자, connection between A and B야. connection between A 또 A가 근데 좀 길어. 여러 개야. A가 여러 개. A and B 해서 이것들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 커넥션까지 합치면 그래서 뭐 형편없는 삶의 어떤 환경이나 또는 인구 과밀, overcrowding, 인구가 많아지는 거, 인구 과잉, sanitation, 위생. 그래서 뭐 안 좋은 생활 환경, 뭐 인구 과밀, 그다음에 위생과 그리고 질병. 얘들끼리 비교한 게 아니야. 이거를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얘랑 비교를 연결을 뭐 했다? 어떤 연관성을 뭐 여기에 so라는 동사를 썼지만 연구했다는 뜻이겠죠. 앞에 doctor가 나왔으니까 연구해봤다. So the connection between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A야. 그 다음에 얘가 B입니다. A와 B 사이의 연관성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 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들하고 질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봤단 말이야. 됐습니까? 단어들은 요런 정도의 단어 이제 많이 나온 sanitation이나 overcrowding은 알아야 됩니다. 인구 과잉, 위생.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recognition of this connection led to the replanning and the rebuilding of cities to stop the spread of epidemics, outbreak of epidemic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cognition 인지죠. 인지.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란 명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영 이거는 뭐 이건 문법이네. 그 다음에 led to. 자, led는 lead의 과거입니다. 되게 짧게 led 아닌가 이러지 마시고요. lead가 이끌고 가다 라는 뜻인데 그것의 과거형이야. 어디 어디로 끌고 간다.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뜻이야. 어떤 결과를 출연한 리드의 3단면식 리드 레드 레드야. 우리 리더 할 때 여기다가 ER 붙인 거야. 끌고 가는 사람 이끌다. 이렇게 리플래닝 하면 뭐 다시 계획하는 거 리빌딩 다시 짓는 거고요. 됐습니까? Stop the spread of epidemics. 그 다음에 in the mid 하고 19th 사이에 대시 있을 수 있고요. In the mid 19th century, London's pioneering sewer system, which still serves it today, was built as a result of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clean water in stopping the spread of choler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 pioneer로부터 왔습니다. 원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 pioneer. pioneer의 뜻은 뭔가 앞서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구하다, 뭐 뭔가 앞서서 하다, 개척하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ing 붙여서 개척적인, 선구적인, 남들과 앞서는, 남들이 안 한 걸 하는 이라는 형태의 ing입니다. 됐습니까? 선구적이라는 게 남들이 안 하는 걸 제일 먼저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wer system 하면은 하수 처리 시설을 얘기합니다. sewer라는 단어는 뭐 빈도 높지 않지만 자주 나옵니다. 그 종종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s a result of라는 표현은 뭐 뭐뭐의 결과로서라는 뜻이고 많이 사용되니까 알아두시고요. 뭐뭐의 결과로.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in doing 입니다. in doing. in doing 하면 뭐뭐 할 때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때 in doing. in 여기는 stopping 이니까 멈추게 할 때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 in doing.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또 뭐 몇 번 뒤집어야 되네요. 근데 단어를 다 하고 오면 뭐 이런 시간 좀 덜 해도 되는데 문법적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are linked to죠. are linked to, are connected to죠. 뭐뭐랑 연관성이 있다. 네, 뭐뭐와 연관성이 있다. 그렇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 여기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뭐랑 뭐랑 관계 있다는 거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아 뭐뭐랑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ow we live and how our city operate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어순 주의하시고요. 뭐 how부터 시작해서 operate까지. 여기에 how do we live라든지 how do our sister operate, 그러니까 live 속에 들어있던 do가 operate라는 동사 속에 숨어있던 do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는 어순주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 good news is that cities are incredibly resilient. 그 다음에 have experienced epidemics in the past and 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제 부분에 집중해서 쳐다보면 have experienced, have survived, have, 여기도 have가 생략된 거야. have advanced야. have가 어차피 병렬구조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해버렸어요. have advanced. 전체적으로 이 문장 전체가 뭐다? 이 원장 전체의 시제가 현재 완료라는 점.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왔, have experienced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겪어왔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도 지금까지 뭐 해오기까지 했다? 앞으로 발전하기까지, 어드밴스하기까지 했다. 발전하다라는 관련 있는 단어도 많이 나왔어. 발전하다, progress라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보면 좀 이제 좀 당황할 수가 있어.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보기에는 19세기와 그리고 초기 20세기가 봤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9세기와 초기 20세기가 봤었단데 그 뭐 이런 일이 이때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봤었다라는 표현을 약간 그러니까 원래 뭐 무슨 뭐 몇 세기 20세기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약간 의인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봤었다라고 해석하면 어색하고 이때 이런 일이 생겼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특이하게 봤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19세기랑 20세기 초가 봤다 라고 얘기한 게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걸 막 이게 갑자기 봤다 라는 말이 왜 나왔지 이게 너무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살포시 지려밟고 가는 거 대충 아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직 넘겨주세요. 닥터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어휘 설명하면서 문법적인 거 얘기했는데 이거를 막 다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so의 뜻은 뭐 연구했다라 이번에는 아까 전에 앞에서 so의 뜻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된 다음에 이번에 so는 여기에 권위자들이 나왔어요. 권위자들 뭐 닥터 나오고 닥터 여기도 닥터죠. 닥터즈라고 했으니까 박사들이란 뜻이야. 의사란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뭐 물론 이게 뭐 감염지병이니까 의사이면 박사겠죠.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떤 연관성을 연구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봤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얘들과 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형 poor living condition과 뭐 얘들이 한 묶음이고 얘랑 disease의 관계를 자세히 연구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recognition of this connection led to 자 led to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뭡니까 어디 어디로 이끌다란 뜻이죠. 그쵸? 근데 어디 어디로 이끌었다는 얘기는 이 뒤에 결과가 나오잖아. 결과 그쵸? 그러면 얘가 led to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문법적으로 뭐다? caused라면 이게 과거니까 cause 일으키다 유발시키다의 과거형인 led to를 caused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A recognition of this connection caused 됐습니까?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인지가 뭐를 일으켰다? 뭐 다시 하는 거. 다시 하는 거. 리가 붙은 말들이 막 나오죠. 다시 하는 거. 리플래닝과 리빌딩.
그 다음에 뭐 to 부정사 살짝 나오는데요. to stop 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전염병의 outbreak하고 같은 말이었죠.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를 다시 전염병의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 다시 했대. 됐습니까? 근데 뭔가 다시 했는데 다시 하는 거 뭐 때문이다? 원인인 거야 이게 원인. 이러 그리고 문법적으로 disconnection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관성 해석하면 recognition부터 해석하면 recognition of this connection은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알게 되는 것이 라고 했는데 그럼 이러한 연관성이 뭔데? 라고 파악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파악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n the 19th century London's pioneering sewer system 뭐 pioneering 단어 다시 한번 중요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먼저 한 이란 뜻이다. 선구적인.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도 좀 나오죠. which serves it today 뭐 serves it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serves it을 그리고 serves it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자 지금 그 다음은 여전히 오늘날도 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냐면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앞에 나온 단어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operate 하고 같은 말이야. 여기 3인칭 단수 현재니까 s 붙여서 which operates today which works today 오늘날도 작동을 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시제는 오늘날도 작동하고 있는 뭐 그 하수 처리 시스템인데 근데 이게 지어졌던 건 뭐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serves it은 현재 시제였지만 그 뒤에는 뭐 뭐의 결과로 과거에 건설됐으니까 이번에 여기 선택된 시제는 이렇게 is built 같은 게 아니고요 was built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어진 건 과거고 역할하고 있는 건 현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doing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이다. 자 그럼 요런 것들 어휘적 지식과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 합쳐서 우리가 문법은 목표가 아니고 그동안 수단이었습니다. 단어 암기도 마찬가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일 뿐이야. 도구야 도구. 그냥 밥 먹는데 숟가락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는 숟가락 젓가락 챙기는 거 했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떠먹는 거 내용 파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 are very closely linked to how we live and how our cities operate. 그래서 지금 첫 문장이 늘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그리고 그 뒤에 뒤집히진 않는가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 A와 B죠. A와 B 건강과 그리고 질병의 어떤 번지는 거 질병의 확산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건강은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병 확산 이거는 아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근데 건강과 질병의 확산이 매우 밀접하게 are very closely linked to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뭐랑 뭐 A와 B가 관계가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와 그리고 우리의 도시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serve 하는지를 serve them 하는지를 work 하는지 뭐와 뭐의 연결성? 우리의 생활 양식과 도시가 작동하는 거 도시가 어떤 식으로 제 역할을 하는가가 그러니까 how we live가 건강하게 사는 거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게 spread of disease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그게 뭐랑 연결이 되어 있다? 도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신의 오퍼레이트를 하는지에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뭔 얘기를 할 거냐 도시가 오퍼레이트를 잘하면 우리가 리브 해피리하게 리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할 일을 못해 애가 시티가 지할 일을 못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못 살고 아프고 스프레드 오브 에피데믹이 막 생긴단 말이죠. 에피데믹스가 생긴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건강과 질병 확산은 서로 관계가 뭐랑 이것은 누구랑 연관이 있다 요런 거 요런 것이 뭐랑 연결이 뭐다 도시와 도시의 역할과 도시의 역할 수행
우리 삶. 우리의 삶이 도시의 역할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The good news is that cities are incredibly resilient. 이 문장 왜 나왔는지 봅시다. 희소식은 도시가 아주 믿을 수 없이 복원력이 있다, 회복력이 있다 는 게 좋은 소식이다. 자, 복원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 일단 뭘 받았는데, 데미지를 받았는데 원상태로 쉽게 아주 놀랍게도 되돌아가는 힘이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스템이 도시가 이거 뭐게 이 말은 오퍼레이트를 잘 못하게 되더라도 놀랍게 다시 오퍼레이트 잘하게 잘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도시가 갖고 있다는 게 희소식이다. 그러니까 얘가 일을 못하면 우리가 쉽게 못 살게 되겠죠. 아프거나 이러겠죠. 근데 그게 다시 금방 자기 힘을 되찾아서 잘 작동을 해서 resilient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영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좋은 소식은 이런 거다. 왜 무슨 얘기 했냐?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 우리가 막 지금 뭐 질병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도시가 공동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위기를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확산자 적고 우리 초기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도 뭐 안 가고 좋았나요? 그때 어쨌든 그렇죠. 됐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매일 학교가 싫은가요? 어쨌든 그렇게 바뀌고 있죠. 우리가 뭐 한 거야? 이게 지금 이 상황이 resilient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된 거죠.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사용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병과 관련된 글은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많이 등장할 거야 아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무슨 얘기 하냐. 자, 그러니까 여기에 회복력이 이 문장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글의 위치. 왜냐하면 위에 회복력이 있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왜 윗 문장에서 resilient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가 이 글을 읽어보면 나와요. 회복력이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도시들이 뭐 해왔는데 have experienced. 자, 현재 완료성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험해 왔단 말이야. Epidemics in the past. 과거에 그렇죠. 이런 epidemics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many cities가 생략된 거예요. 그냥 day. 그러니까 많은 도시가 겪었는데 많은 도시가 뭐 했을 뻔하냐?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생존한 건 당연하고요. 이건 특별히 한국. 이거는 당연히 한국이고요. 뭐 하기까지 했다? 더 발전하기까지 했다.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 앞에 resilien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회복력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epidemics의 experience 한 게 뭐야? 뭔가 우리의 삶이 안 좋아진 건데 누가 뭐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오퍼레이트를 잘해서 지역화를 잘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뿐만 아니라 발전하기까지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갑자기 다음 문장이 왜 이거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거 위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문장이 뭐 요렇게 쭉쭉 위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말 한 다음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말 한 다음 여기에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현재 완료했어서 그러고 나서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됐습니까? 그럼 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뭔 일이 있었다? 파괴적인 outbreaks of cholera 막 이 질병 명칭들 막 나옵니다. 됐습니까? 유럽의 도시에서 유럽에서 뭐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고 독감 같은 것이 아주 파괴적인 그러니까 엄청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destructive의 단어의 뜻은 파괴적인이지만 extreme 이런 뜻입니다. extreme outbreaks of cholera 됐습니까? 엄청난 막 확 퍼졌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찾아온 거야? 위기가 찾아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로 얘기해서 다음 글은 뭐가 나오냐? 자, 계속해서 위치입니다. 다음 글은 뭐 했다? 살아남았다. 어드밴스에 서바이브 했다. 됐습니까? 뭐 했다? 어드밴스 했다라는 것이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위기 극복을 하는데 활약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위기 극복을 하는데 활약한 사람들. 계속해서 과거 시제죠.
그래서 뭐이뭐뭐영국출신의존스노우나그다음에독일의뭐루돌프벌써이름도루돌프독일사람같네브루쇼가자세히연구에들여다봤다 The connection 연관성을들여다보았대요뭐와뭐의안좋은 poor 의뜻이뭐가난한만생각하면안돼 bad 의뜻이야 bad 지금은가난한이라는뜻도있지만 bad 의뜻도있어 bad living conditions 삶의환경이열악한거됐습니까뭐수돗물도제대로안나오고화장실썼는데물도제대로안나가고뭐이런거이런게 poor living conditions 를얘기하는거야됐습니까그다음에또인구과밀인구과밀되면살곳이없겠죠사람들이그쵸그럼좁은곳에서사람들이여러명이한꺼번에지내는일이생기겠죠그다음에 sanitation 위생그러니까위생을잘챙기느냐아니냐됐습니까이런것들과그리고뭐의관계를 disease 의관계를자세히질병의관계를뭐 disease 라는단어가앞에는뭐 epidemics 라든지뭐이런식으로나왔어요구체적으로 disease 가이름명칭도나왔죠 disease 중에서 cholera, typhus, influenza 이런것들다 disease 에속하는거죠얘들의연관성을잘봤대됐습니까자그러니까이제이게 poor living conditions 가 how we live 랑관계가있는거죠우리가어떻게사는가잘살면 good living condition 인거고그쵸못살면 poor living condition 인거죠됐습니까오케이자그런다음에뭐여기자세히들여다보고연구했단얘기가나오니까뭐연구했다그러고끝내겠습니까뭐얘들이무슨관계가있는지 poor living 얘들이무슨관계가있는지그러니까계속해서위치입니다자세히연구해봤더니어떤결과에도달했다라는얘기가나오겠죠그쵸맞습니까그래서자세히연구한결과가나와그래서연구했대연구결과나와연구결과와거기에따른변화까지한문장에나올수도있고요연구결과만나오는지아니면그연구결과에의해서어떤변화가생겼다라는것까지나오는지봅시다그래서자 disconnection 뭐 a recognition of disconnection 단어로해서가면이러한연관성에대한인지가인데이러한연관성은여기서부터여기까지를얘기하는거예요얘들하고얘들사이에어떤관계가있는지못사는거뭐이런것과그다음에질병과의관계아이게이렇게관계가있구나이렇게관계가있구나얘랑얘랑뭐손을열심히잘씻느냐아니면뭐사회적뭐어떤국가정책적으로마스크를꼭쓰게다니는이런정책을펼치느냐이게다 how cities operate 를얘기하는거죠이런것과사람들이 poor 하게사는지 good 하게사는지 bad 하게사는지잘사는지이런것이다연관이있구나라는것을깨달아서라는뜻이야아그러니까깨달았다는거어우리는이미알고있어우리는이제지금현대사람이니까옛날에뭐도시가그러니까지금도시에서하는게상하수도이거누가관리해상하수도도시에서관리하잖아뭐여러분들집에들어오는수돗물엄마아빠가관리합니까아파트관리단물론뭐아파트뭐관리소에서도하지만기본적으로아파트에들어오기전까지는도시에서관리하는거죠하수가얼마나잘빠져나가느냐이거다도시에서하는거잖아이거랑우리의건강과어떤관계에대한어떤연관성이있는가에대한인지가초래시켰단말이야이끌었다뭐를깨웠대리플래닝의리빌딩오브더시리즈도시의재계획과재건설로이어졌대요됐습니까아이렇게놔두면안되겠다어좀계획을새로세우고우리좀뭐뭐를높이기위해서리빙컨디션스를좋게하기위해서됐습니까이렇게좀바꾸자그다음에이걸재계획하고재건설하는의도가나오고있어그렇죠그러니까뭐뭐하기위해 in order to 죠 in order to 멈추기위해서 the spread of epidemics 질병의 outbreaks 를막기위해서질병의번지는걸위해서우리가이래서는안되겠구나이런 living condition 으로안되겠구나이런 living condition 은아니고좀더 poor 한게아니고 good 하게하려면어떻게해야될까를깨달았고거기에의해서이러한가여기에연구했죠깨달았대근데여기에우리가이미알고있는거기때문에됐습니까인구가복작복작하면당연히사람들이건강에건강하지않아건강하지않단말이야그래서서울이나대구같은데훨씬더확진자가많은거죠구위보다는됐습니까그러니까이런관계가깨달아가지고아다시설계하자질병이퍼지면안되잖아됐습니까그래서이거뭐까지나오냐하면조치까지나온거예요연구결과에의해서무슨일이있었는지도시의재계획과
재건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뭔가 재계약했다 재계획했다 그러고 다시 지었대. 그렇죠? 그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말래? 또 뭡니까? 그 이러한 다시 하고 다시 했는 거에 뭡니까? 실례를 듣고 있죠. 실제 예를. 그러니까 다시 무슨 시제가 등장하느냐? 과거 얘기가 나와요. 과거 얘기가. 됐습니까? 과거의 도시에 뭔가를 리플래닝하고 리빌드해서 뭐가 좋아졌다? 건강이 좋아졌다. 삶의 질이 좋아졌다. Stop spread of epidemics 했다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19세기 중반이네요. 19세기 중반에 됐습니까? 19세기 중반이면 아까 전에 19세기랑 20세기 초에 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한참 그 시기죠. 그래서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 자 얘는 삽입 요런 걸 보고 여기에 쉼표 있고 여기에 쉼표 있는 걸 삽입구로 합니다. 그러니까 삽입구는 나중에 처리하면 돼. 자 어떻게 연결하란 말이야. 해석할 때는 빠르게 하려면 요 삽입구는 제외하고 요렇게 가주면 돼. 그래서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 처리 시설이 뭐 되어졌는데? 지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게 이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nd it이고 it은 뭐 대신 왔냐? London's pioneering sewer system이 대신 온 거야. 그리고 그 런던의 선구적인 수소 시설, 하수 처리 시설이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지워졌대. As a result, 뭐의 결과로서 또 understanding 바꿔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recognition이죠. As a result of recognition. 됐습니까? 이해, 인지. 다 알게 되는 거죠. realization 하고도 같습니다. realization. realize가 깨닫다, 실현시키다 이런 뜻인데, 깨달음의 결과로서, 뭐의, 자, 결론, 뭐의, 뭐, 중요성이 중요성. 중요성. 뭐의 중요성? of clean water.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이해해서, 뭐 되었었는데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 시스템이 지어졌는데 그래서 뭐의 중요성? 깨끗한 물의 중요성 됐습니까? 깨끗 수인성 질병이란 게 있어요. 콜레라 이런 건 다 수인성 이제 물 숫자에 원인 인자 써서 물이 원인인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주면 되겠죠. 뭐 할 때 콜레라의 어떤 확산을 멈추게 할 때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 결과로서 또 옛날 옛죠 19세기 중반에 이어진 게 지금도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콜레라 같은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관한 문장이 뭐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에 뭐 뭔 쓸데없는 문장이 어떻게 있었는지 일단 뭐 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뭐 무관한 문장 찾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글의 순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35번이었나? 뭐 바로 나오네. 링크드, 더굿뉴스, 메리시 생생 스피언스드, 센츄리즈소, 뭐야 너는, 닥터즈. 자, 그 다음에, In spite of reconstruction efforts, cities declined in many areas. In spite of reconstruction efforts, cities declined in many areas, and many people started to leave. 자, in spite of 중요하죠. 그렇죠? 의미는 뭐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선생님 많이 얘기했습니까? 우리말 해석은 뭐하고 똑같다? though, although하고 똑같죠. 비록 뭐뭐이지만이라 뜻이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런데 여기 though나 although 쓰면 안 되는 이유는 though, although 뒤에는 주어동사 와야 되지만 in spite of 뒤에는 어떤 것만 온다 했죠.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라 뜻이었어. 그래서 재건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decline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냐?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죠. 그쵸? decline. incline 하면 뭐예요? incline 하면 이런 그림이죠. incline. decline? 맞나? 여러분들 거꾸로 내가 생각해. incline, decline, incline.
하락한단 말이야. 하락. 줄어든다. 됐습니까? decrease란 단어도 알아야 돼. decrease. 지금 과거 decreased, increased, decreased, increased. 됐습니까? 하락한대요. 많은 지역이 쇠퇴한단 말이야. 많은 지역. Many areas가 decline 했단 말은 쇠퇴한다. 많은 지, 도시에 여러 곳이 쇠락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떠나기 시작했다. 완전 무가하죠. 지금, 봐봐. 뭐 도시가 resilient 해갖고, 웬만한 데미지를 받아도, 우리가 빨리 막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걸 벗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거 갑자기 불구하고 decline 됐다. 이 문장은 제대로 된 문장 일리가 없죠. 됐습니까? 자, 여기 resilient는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시는 안 나올 거야. 됐습니까? 이거는 고등학생이면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야, 요거 반대말 좀 알아주세요. 거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에 resilient 찾아서 반대말은 얘는 fragile이라고 있고 fragile. fragile은 깨지기 쉬운. 그 외에도 뭐 vulnerable 이런 것도 있고요. vulnerable, fragile 깨지기 쉬운. resilient는 회복력이 있는 거고요. fragile이라고 있고요. fragile이라고 하면 깨지기 쉬운, 쉽게 부서지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로도. 됐습니까? 쉽게 파괴되는, 회복력이 없는. 됐습니까? 뭐 그 외국에서 온 뭐 물건 같은 거에 박스에 보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뭐 유리컵, 와인잔 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삐삐삐 깨진 것 같은 표시하고 그 밑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있어요. 쉽게 깨진다, 쉽게 부서지니까 조심해서 다뤄달라는 마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 이거 뭐 A와 B니까 R죠. They are very closely. 뭐 되어 있습니까? linked죠, linked. connected 해도 되고요, 뭐. connected, link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에게 연결되다니까 be linked to죠, to. linked to, be connected to. How we live and how our cities operate도 되고 function도 되고요. 그 다음에 work도 된다 했죠. 역할을 하다 라는 뜻의 단어들입니다. 됐습니까? 고등부권은 좀 어려워. 중학생 거 하도 이거 답 안 봐서 아는데 조금씩 헷갈려요. 저도 인간인지라. 됐습니까? 좀 봐주시고요. 컨닝해도. 그 다음에 the good news is that the cities are incredibly 엄마야? incredibly resilient. 자, 이게 뭐 믿을 수 없을 정도로니까 엄청나게 라는 뜻의 extremely 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silient가 되면 durable도 되겠죠. 내구성 있는 튼튼한 durable. 엄청 튼튼해, durable해, resilient해. 그 다음에 many cities have experienced 해왔다 epidemics를 in the past 과거에 and have not 뭐 했어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have not only죠 not only survived but 하고 also 쓸 수 있는데 also 생략됐어. but also advanced 전달하는 뜻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다니까 perish는 안되겠죠. perish는 died의 뜻이죠. died 죽다, 소멸하다, perish. 됐습니까? survive의 반대말 perish이고요. 곧 만나게 될 겁니다. but also advanced 되면 progressed 될 거고 evolved 되겠죠. 뭔가 나아지고 발전돼가는 단어들 progress, advance, evolve, develop, get better. retreated는 안되겠죠. retreat 뭐하다? 후퇴하다. 뭐 그 외에도 declined 같은 것도 안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모르더라도 이게 어떤 느낌이었다 까지라도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느낌이 다녀왔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y가 so 했는데 destructive한 뭐? outbreaks였죠? outbreaks of cholera, typhoid and influenza and in European cities.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표현이 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destructive 파괴적인이죠. 그러면 devastating 당연히 되겠죠. 파괴적인 devastating, destructive 파괴적인 됐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거 수업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쏘는 뭐 이번에 연구했다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런 뜻이라 했죠. 뭐 사람들이 그래서 뭐 커넥션이었죠. 커넥션 그래서 어디 갔어? The connection between poor 쓴다 poor 형편없는 poor living conditions 그 다음에 인구 과잉이니까 overcrowding sanitation and disease 질병과의 애들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connection이 되면 relation이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be related to 기억나십니까? 뭐뭐와 관련이 있다 할 때 relate의 뜻은 관련시키다라는 뜻이고요. 그거 relate의 명사형이 relation 관계 연결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냐? 이러한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밑줄 좀 거두시고 제가 깜빡했는데 됐습니까? 얘가 뭐를 가리키는지 설명하라 라는 유형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disconnection 됐습니까? 뭐 아까도 필기했겠지만 꼭 알아두시고요. 앞에 나왔던 얘들과 그리고 질병과의 연관성이랬어 에 대한 이해가 뭐했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도시가 다시 계획하고 다시 세우는 거 뭐하기 위해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문제였겠죠. 그래서 A recognition of this connection이 뭐 했다? led to 했다? 어디로? The replanning, rebuilding of cities 뭐 하기 위하여? to stop 하기 위하여 the spread of epidemics 뭐 disease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에피데믹스 많이 나온 단어고 코로나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이해니까 appreciation 되겠고요. 그 다음에 understanding 되겠죠. ignorance는 무지란 뜻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건. 자 그리고 appreciate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게 나옵니다. appreciate 그래서 appreciate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중학교 때 thank you 대신에 I appreciate it 한다는 거 배웠어요 분명히. 그래서 appreciate가 이게 appreciation이 감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짜증나는 게 appreciate가 뭔가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어. 감상하면 알게 되겠죠. 뭔가 감상한다는 얘기는 이러면서 잘 보는 거잖아. 자 그래서 appreciation의 뜻이 감사란 뜻도 있고 감상이란 뜻도 있고 알게 됨이란 뜻도 있어. 깨달음이란 뜻도 있다고. 됐습니까? 고맙습니다도 appreciation. 됐습니까? 한번 자세히 볼까? 이것도 appreciation. 그 다음에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appreciation이야. 글 속에서 이게 감사란 뜻인지 감상이란 뜻인지 인식, 알게 됨이란 뜻인지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겠죠. 그 다음에 이끌었다 led to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cause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ffected도 되겠죠. affect의 뜻이 뭐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이니까. 하지만 affected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effect는 명사로서 효과란 뜻이기 때문에 들어갈 리가 없고요. 됐습니까? 영향을 끼쳤다
재계획, 재건설. 멈추기 위해서니까 to stop 될 거고 to prevent 되겠죠. to prevent the spread of epidemics. prevent 막다. 나머지 애들 cause, trigger는 전부 다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발생시키다. trigger라는 단어 원래 방아쇠라는 명사의 뜻인데 방아쇠를 당기는 게 무슨 일을 일으키고 총알이 발생되는 걸 발생시키 일어나게 하니까 이게 일으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막아야죠. 발생시키면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무관한 문장, 여기서부터는 무관한 문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 무관한 문장. 됐습니까? 그러면 무관한 문장을 여기에 관련 있게 만들어 볼까? 됐습니까? 그럼 되잖아. 우리가 원래 틀린 문제에서는 얘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맞는 답이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고야. Thanks to reconstruction efforts. 뭔 뜻이 됐어요? 재건설 노력 덕분에가 됐죠. 재건설 노력 덕분에 도시가 뭐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건설한 했잖아. 덕분에 도시들이 뭐 했어요? prosper 됐겠죠. prosper 뭐하다? advance의 뜻입니다. advance. prosper. 됐습니까? 어디에서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 떠나기 시작했습니까?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모이기 시작했다 하면 되겠죠. 자 두 개를 이렇게 하면 관련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Thanks to 재건설도 F 이번에 아까 전에 요거 보이죠? 아 좀 다르네. 아 참 헷갈렸어. 이거 노력. 이거는 효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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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도시들이 prospered, inclined. decline은 꼬라박는 거고 incline은 좋아지는 거니까 advanced in many cities, many areas and many people started to get 모이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은 19세기에 런던에 아주 어떤 혁신적인 여전히 지금도 자기 할 일을 하는데 됐습니까? 지어졌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in the 19th century London's pioneering sewer system which still serves it today. 이게 지어진 거 과거니까 was built as a result of recognition 쓰시든지 understanding 쓰시든지 appreciation 쓰시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쓰세요. 난 쉬운 단어 할래. 이해의 결과죠. 이해의 결과. understanding 뭐 스펠링 다 아시죠?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clean water in 자 여기 콜레라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있어서 막을 때라 했으니까 in 뭐라 했습니까? in doing 이라 그랬고 막아야 되니까 in stopping 이죠. 피 하나 아이고 피 하나 더 쓰면 안 되지. 뭐 하나 더 써야지. in stopping the spread of cholera stopping 그래서 뭐의 중요성, 깨끗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결과로서 이러한 하수 sewer 시스템이 was built, 건설되어졌다. 그러면 뭐 중요성이란 뜻이 importance니까 significance 될 거고 그 다음에 triviality는 안 되겠죠. 이건 안 중요한 거, 하찮은 것이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as a result of가 되면 왠지 as a consequence of도 될 것 같죠. consequence 결과란 뜻이죠. 결과. 자 여러분들 consequence는 이게 결과란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접속부사 얘기할 때 consequently를 한 세 번 얘기했어. consequently consequently의 뜻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란 뜻에 so therefore thus하고 같은 접속부사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consequently가 결과적으로니까 consequence는 결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 왜 이렇게 한 번씩 안 움직이는 거야? 버티네. 이유가 뭘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6 글의 순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글의 순서 뭐 전통적인 강좌죠.
자,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글의 순서 문제를 예로 만나지 않고 뭐 문장 삽입이나 뭐 제가 뭐 저번에 여러분 뭐 금호여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어, 저 현이고는 안 보여줬지만 그 안 보여줬지 너? 똑같아야 보여줬나? 안 보여준 기억인데 아 보여줬었나? 아 보여줬구나 응?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무관한 문장 찾기 정도의 좀 난이도를 낮춘 형태로 나온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해설지에 있는 것도 자꾸 봐라. 그러니까 자꾸 보고 이렇게 한 번씩 가리고 이 다음에 뭔 얘기 했더라 라는 거 해보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좌지문 우해석에 그런 거 해보라 했었습니다. 이거에 자, starting from birth, babies are immediately attracted to faces. 첫 문장 중요하다 했죠? 오케이. 태어나자마자 이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babies are immediately attracted. 아이들이 즉시 아 뭐 하고 있냐 이거부터 해야지 참. 오케이, 그 immediately 즉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tract의 뜻은 호감을 갖게 만들다, 끌다 이런 뜻이야. 끌다, 뭐 꼬시다라 할까요? 호감을 갖게 만들다인데 지금은 수동태죠. 여기 앞에 보면 are attracted to니까 끌리게 된다 라고 해석될 거고요. 그 다음에 scientists were able to show this by having babies look at two simple images. One that looks more like a face than the other. 에서는 뭐 단어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뭐 혹시 문법 지금 좀 나중에 까먹을까봐 여기에 this 됐습니까?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지라는 건 문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by having, by doing이죠. by doing 뭐뭐 함으로써고요. 그 다음에 look이 왜 이렇게 생겼냐? 다른 형태가 아니고 왜 이 형태가 되어 있냐? 그 다음에 원이 가리키는 게 뭐냐? 이 대스는 도대체 뭐한 놈이냐? 그 뒤에 있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e하고 연결시켜서 알아둬야 할게 one the other죠. one the other 뭔가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거 얘기할 때 요거는 one 그 다음 건 the other 라는 병렬구조 one the other 요렇게 연결해서 됐습니까? one the other 나중에 까먹을까봐 자 그 다음에 face like 하고 non face 사이에는 dash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dash가 자꾸 날아가네요 face like의 뜻은 뭐 뭐뭐뭐 대시 like 하면 뭐뭐 같은 이런 뜻이야 뭐 같은 얼굴 같은이겠죠 얼굴 같은 그러면 non face non 대시 어떤 것 하면 뭐가 아닌 이런 뜻이겠죠 얼굴이 아닌이겠죠 non face 얼굴이 아닌 face like 얼굴 같은 애플 같은 내 얼굴 애플 like my face 하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오케이 뭐 어려운 단어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even though babies have a poor eyesight 어, eyesight 정도 가줄까요? 어, prefer to do 까지 갑시다 prefer to do 오케이 그래서 eyesight 시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eyesight 시력 그 다음에 prefer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one reason babies might like faces is because of something called evolution 에서는 여기에 왜 are가 아니고 is냐 라는 문제 많이 만나봤죠 is가 있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여기에 because가 아니고 because of인 거 뭐 이런 거 뭐 많이 난 중학생이라면 많이 출제되고 고등학생이라서 별로 출제는 안 되겠지만 출제될 가능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거 아이고 문법적인 걸 해버렸네 미안합니다 문법적인 거 is고요 because of고요 그 다음에 cold하고 something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단어로는 evolution이 있겠습니다 evolution evolution 하면 진화라는 뜻이 진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Evolution involves changes to the structures of an organism such as a brain that occur over many generations okay, Evolution은 아까 얘기했죠 진화 그 다음에
involve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다 라는 뜻인데 뭐 이거는 문법과 어휘의 중간. 그러니까 involves를 아주 간단한 단어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뭐 that 하고 occur가 왜 이렇게 생겼냐, occur는 발생하다라는 동사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동사 원형이 온 이유. 미안합니다, 문법입니다. 자꾸 헷갈리네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서요. 예.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generation은 세대란 뜻이죠. 세대 단어, 세대. 그래서 over many generations 한꺼번에 하면 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런 뜻입니다. 뭐 generation gap 하면 세대 차이였죠. 그 다음에 these changes help the organism to survive, making them alert to enemies. 일단 문법, 아, 단어 먼저 하면 뭐 alert to 저, 누구누구에 대해서 경계하다. alert to enemies니까 적에 대해서 경계하다라는 동사고요. 그다음 동시에 여기 문법적인 게 alert가 왜 이꼬라지냐. 거슬러 올라가면 make 있죠. make. make가 왜 이꼬라지냐. 그 다음에 them이 가리키는 건 뭐냐. 그 다음에 survive는 왜 이꼬라지냐. to를 왜 붙인 동사 원형이냐.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these changes의 뜻은 이러한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내용 파악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 먼저 하면 by being able to recognize faces from afar or in the dark, humans were able to know someone was coming and protect themselves from possible danger. 뭐 단어는 특별한 게 recognize 아까 나왔죠. 인지하다, 인식하다. 그 다음에 뭐 protect A from 뭐 이런 거 할까요? 뭐 알죠, 많이 나왔는데 이거 무시하면 A를 B로부터 보호하답니다. 몰랐다면 protect A from B 하면 A를 보호해준다, B로부터 protect A from B 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일단 by doing이 보이는데 근데 doing이 심상치 않은 being이야. 그럼 왜 여기 being이 있고 얘는 왜 being이 왜 있느냐. by being able to. 그 다음에 여기 be able to 뭐 이런 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be able to.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여기도 보면 또 be able to 나오죠. 뭐 be able to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뭐 간단하게 할까요? 원래는 중학교 때는 된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된다 그러고 뭐 좀 그래요. 그 다음에 protect는 왜 이꼬라지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칠하는 거 보면 동사가 나올 때마다 왜 이 형태인지를 자꾸 얘기합니다. 문법적인 부분은. 그 다음에 지칭찾기입니다. themselves가 가리키는 건 뭐냐. 됐습니까? possible danger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아까 전에 첫 문장 얘기했죠. 태어나서부터 맞죠. starting from birth. 오케이. 그래서 babies are immediately attracted to faces. 아 참 미안합니다. 요거를 안 했네. 왜는 왜 이렇게 생겼나를 안 했네요. 됐습니까? 단어 했으니까 이제 문법적인 거.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요, 얘는 원래 형태가 뭐냐. 원래는 as soon as they start from birth였어. As soon as they start from birth고 이런 것도 사라지고 이런 것도 사라져놓고 얘가 ing 되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랬다? 분사구문인 분사구문. 분사 구문이라는 건 분사라는 게 ing니까 이 형태인 거죠. as soon as의 뜻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원래는 as soon as babies start from birth였어. 됐습니까? 뭐 from birth의 뜻은 뭐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자마자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됐습니까? 그래서 as soon as라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도 날리고 주어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이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abies are immediately attracted. 수동태죠. 그러니까 첫 문장이 뭐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즉시 뭐에 끌린다? 얼굴에 끌린대요. 태어나자마자 딴 거를 이렇게 뭔가 뭐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겠죠. 아기 태어나자마자는 안 보이는데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보이면 뭐보다는 뭐에 반응을 보인다? 뭐 다른 것, 눈에 보이는 다른 사물보다는 얼굴에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를 첫 문장에 했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즉시 끌림 이란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이어지려면 왜 그럴까? 왜 도대체 다른 거는 별로 관심 안 주는데 얼굴에 즉시 끌린대. 됐습니까? 손 막 흔들면서 얼굴 이렇게 옆에 있으면 손 안 보고 얼굴 본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뭔 얘기하냐. Scientists were able to show this.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다. 여기 show의 뜻이 증명하다 라는 뜻인 거야. 증명하다. 뭐 물론 보여주다란 뜻인데 뭐 be able to 써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데 증명할 수 있었다. This 이러한 것을 by having babies look at two simple images. 뭐함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라 했죠. 뭐뭐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이 have가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have 뒤에 구조를 잘 보면 having 해놓고 a라고 볼 수 있는 babies가 있고 그 다음에 look이 있어. 다시 말하면 동사 원형이 있단 말이야. 어? have a 동사 원형. 그럼 have의 뜻은 뭐하다? 시키다 라는 뜻이죠. 시키다.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러니까 by having의 뜻이 뭐 가짐으로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조를 보세요. 구조. 아기들이 뭐하게 만들므로써 보도록 만들므로써인 거야. 아기들이 by having babies look at two simple 두 가지 단순한 이미지를 보게 시킴으로써 보게 만들므로써.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순한 물건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쉼표하고 그 두 가지 단순한 물건이 뭔지 두 개라 했죠. 두 개.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는 뭐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요? 뭡니다? 할 때 쓰는 구조가 바로 뭐다? One, the other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two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하려고 one, the other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 two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는 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라고 해놓고 그러면 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가 어떤 특징을 가진 건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one, the other 나오고요. 그 다음에 one은 뭐 대신 왔냐? on image 대신 왔죠. on image. 그 다음에 여기 the other image인 거죠. one image. 원래대로 하면 one image that looks more like a face than the other image. 됐습니까?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떻고? looks like a face. 목같이 보이는 이미지, 얼굴같이 보이는 이미지고 나머지 하나는 덜 얼굴처럼 보이는 그러한 두 가지를 단순한 두 개의 그림을 아기들에게 뭐 함으로써 보도록 시킴으로써 야 이거 봐라 해봤던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디스에 대해서 파악이 들어가야 돼요. 디스. 디스는 뭐 앞문장 전체죠. 앞문장 전체. 과학자들이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데 이러한 거 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얼굴 같은 것에 얼굴에 즉시 끌린다라는 점이 뭔가 이걸 증명할 수 있었다 했고 증명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뭐 함으로써 by doing을 쓰겠죠. 그러니까 by doing, by having babies look at 아기들이 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를 보도록 하나는 얼굴 같고 다른 하나는 아닌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제 지금부터 자 여기까지 뭔 얘기했냐면 어떤 뭔가 애기들이 뭐 얼굴 같은 데 더 끌린대. 그래서 과학자들이 간단한 실험했어. 이거 봐라 해봤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봐라 해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어떻게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기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음 문장이 by measuring where, 자, by measuring where the babies look, scientists found that the babies look at the face-like image more than they looked at
또 non-face image 문법적인 거 하나 뭐 간단한 거 뭐 where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관계 부사입니다. 아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관계 부사가 아니고 간접의문입니다. 간접의문. 그래서 여기에 이 속에 있던 did가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Where did the baby look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easure 아까 설명 안 했나? measure 측정하다 라는 뜻이 측정하다. 자 근데 바로 앞 문장에도 요 지금 이 하고 있는 문장 앞 문장에도 by doing 한번 나왔죠? 뭐뭐 함으로써 뭐 여기 또 나와 by measuring 측정함으로써 측정함으로써 그러니까 뭐 측정함으로써 이런 말 나오자마자 어떤 느낌으로 아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C 문장이 나온 거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 했으니까 그 실험 자 지금 이 문장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실험에 대한 실험 방법 실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인 거죠.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설, 뭐 실험했다 그랬고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있어. 모함으로써 아기들이 어디를 쳐다보는지를 측정함으로써 by measuring where the babies looked 과학자들이 알아냈대죠. 그쵸? 뭐 곧 만드는 대신 보고요. The babies looked at the face-like image more. More 이런 거 나왔으면 then 찾으면 되는데 바로 뒤에 있네요. 그래서 아기들이 목 같은 face-like 이미지를 더 많이 쳐다봤다라는 것을 알아냈다. 뭐보다 babies. 자, 요거는 지식 찾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 같은 경우에. 근데 나오긴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뭐보다 그들이 얼굴 같지 않은 것을 쳐다본 것보다 이런 뜻인데 당연히 뭐 얼굴 같은 거 쳐다보고 얼굴 안 같은 거 쳐다본 거니까 데이가 가르친 건 scientists가 아니고 babies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해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했다. 됐습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even though babies have poor eyesight.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이 어때? 시력이 안 좋아. 됐습니까? 근데 even though를 붙였죠. 자, even though는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된다. 아까 전에 봤던 in spite of가 오면 안 된다는 문제 종종 나옵니다. 지금은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in spite of나 despite 같은 건 못 와요. 뭐 간단하면 뭐 아까 나왔던 거 얘기하면 in 아이고야 in spite of는 안 됩니다. even though나 although 이런 것들 와야 돼. even though나 although 됐습니까? 뭐 문법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비록 아기들이 여기에 poor의 뜻은 이번에 또 가난이 아니고 bad죠. bad 좋지 않은 비록 아기들이 안 좋은 시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they prefer to look at 그들이 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얼굴을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이어질 글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지금 첫, 글 순서 중에 첫 문제죠.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 바로 아주 도움을 주는 but why가 붙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장이 but why 앞까지 비록 아기들이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봐야 되겠네. 참 여기부터 뭐 아기들이 뭐 얼굴 같은 거 아닌 거 같은 거 해놓고 어디 쪽을 measuring 어디를 쳐다보는지 측정 아 한 번 봐 이쪽 한 번 봤다 이쪽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세 번 봤다 네 번 봤다 어 여기 한 번 봤다 됐습니까? 실험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갖고 왜 그럴까 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진 거는 뭡니까? 이제 이 실험 결과 다음 이어진 건 실험 결과 분석이라 해야 돼. 분석 왜 그럴까 해놓고 끝내면 안 되잖아. 왜 그랬을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진화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화 진화의 결과다 이런 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은 타고난 능력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열심히 배워서 얻게 되는 능력, 교육을 통한 능력도 있죠. 근데 아기들이 뭘 통해 뭐 아기들이 뭐 교육받았겠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아기들이 근데 뭔가 능력이 있어. 뭐보다는 뭐 볼 능력? 얼굴 가짜는 것보다 얼굴 같은 걸 더 볼 능력이 있어. 그럼 이거는 타고난 능력이야? 교육받은 능력이야? 타고난 능력이죠. 그렇죠? 그럼 얘들이 어떤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진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진화. 됐습니까? 그래서 B에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아주 힌트가 되고 Why라고 해놓고 이 부분 Reas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 왜일까 해놓고 한 가지 이유는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One reason 여기에는 Y가 생겼습니다. 관계부사 뭐 그래서 한 가지 이유 그러니까 관계부사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아기들이 뭐 할 수 있는 얼굴을 더 좋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러니까 얘가 꾸며준다 했으니까 주인공은 faces든 꾸며주는 말 속에 있으니까 주인공은 한 가지 이유 얘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one reason이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여기 이런 거 오면 안 돼. faces 보고 알아왔는데 맞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얼굴들을 더 좋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어떤 것 때문이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일이 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들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something 밖에 안 남아. 주어동사가 없잖아. 자 근데 이게 cold가 cold의 과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마치 뭐라고 잘못 착각하는 애들이 something이 cold 했다 evolution을 로 착각하는 놈은 여기에 뭐가 있으면 틀렸는 걸 모른다? 여기에 because가 있으면 틀린 걸 몰라요. 아 이거 주어고 이거 동사다. 근데 얘는 콜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녀석은 동사가 아니고 어떤 시라 했어. 그래서 그래서 이런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 진화라고 불리는 어떤 것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아기들이 얼굴을 좋아할 수도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추측하고 있죠. 마이트 같은 거 넣어서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아기들이 얼굴을 더 좋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 불리는 것 때문이다? 진화라고 불리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아기들의 선천적인 능력이 뭐 때문에 진화를 통해서 얻게 된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분석은 뭐다? 진화 덕분. 아기야 아기. 됐습니까? 타고나야지 이런 능력은.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건 다 한 덩어리죠. 그래서 evolution involve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추측을 내려고 있어. 아 아기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진화 때문일 거야 했으면 그러면 진화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아기들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됐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온 거야. Evolution involves. 그래서 뭐 한다? 진화가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또 연관성이 있다. 혹시 be involved in 기억나십니까? be involved in involve 포함하다 또는 연관을 갖게 하다 연관시키다. 그래서 여기 진화가 뭐 한다? 수발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내가 이거 되게 쉬운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뭐 involve 했으니까 뭐 수발한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 보이는데 이거 결국은 뭐하고 같은 뜻이야? has죠 has. 됐습니까? 뭐 수발한다가 되게 거창한 뜻이 아니야. 갖고 있다. 됐습니까? 또 다른 말은 뭐냐 또 조금 이거보다 조금 고급 단어로 가면 causes야 causes 일으킨다 진화가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킨다 수반한다 일으킨다. 그러면 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leads to겠죠. leads to 아까 나왔던 진화가 수반한다 변화 그러니까 진화가 뭘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킨대 누구에게 to the structures 구조에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대 변화를 일으킨다 누구의 구조 구조는 구조인데 뭐의 어떤 유기체 해놓고 요런 거 넣어놓으면 아 유기체라고 구조 구체적인 구체화 여기에 유기체인데 유기체란 말이 어려울 수 있잖아 예를 들어주세요 유기체가 뭐예요 어 뭐와 같은 뇌와 같은 뭐 오르가니즘은 뭐 유기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뭐 오르간 이런 단어도 있는데 오르간 하면 뭐 어떤 장기라는 뜻도 있고요 뭐 장기 매매 할 때 장기 진화가 수발한다 변화 구조 뭐의 어떤 유기체 뇌와 같은 구조가 변한대 진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시 갑툭튀 했는데요 대시 어디서 대시 하는 일은 딱 봐도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일단 관계사야 그러니까 발생하다 인데 얘 합치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니까 발생하는 이란 말이야 발생하는 그러면 뒤에 것 같이 붙이면 over many generations니까 오랜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하는 이 뭘 꾸미는 게 좋겠어 바로 원래 선행사는 누구야? changes였어
자, 근데 이 관계사가 선행사라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냐? 얘가 여기 끼어 들어가면 changes to the structures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로 해석이 쉬워. 그렇죠.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근데 얘가 이 속에 이 덩어리, 여기서부터 이 덩어리가 아 얘를 꾸미겠답시고 나는 관계사니까 선행사 뒤에 가야지 이러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엄청 뒤에 나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선행사하고 관계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장도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 해석을 보면 진화가 수반한다 뭐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변화라고 돼 있죠. 여기 있네요.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하는 아이고 발생하는 더 포함됐네요. 이렇게 된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도 뭐 꾸며주고 있고 얘도 사실 끊었지만 얘 사실은 뭐 꾸며준다고 봐도 돼요. 됐습니까? 얘는 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전치사 구가 체인지스 꾸며주고 있고 얘는 관계사 절이 체인지스 꾸며주고 있고 막 체인지스 꾸밀라고 막 난리 나서 줄 서서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리에 가끔씩 occurs를 넣어가 occurs. 이 문제 예상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occurs 하면 애들이 가끔씩 뭐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걸 쳐다봐. 아, 선행사가 브레인이나 occurs, 뭐 오르가니즘 단수니까 occurs가 맞겠네. 공부 좀 한답시고. 그러면 그거 얘가 얘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해석돼 버리냐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유기체 이렇게 돼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유기체야.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변화야. 그러니까 선행사는 changes와 같은 복수형이니까 여기 occurs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se changes help the organisms to survive, making them alert to enemies. 자, 요거는 또 새 글이니까 이게 왜 연관성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가장 큰 힌트는 바로 A의 시작 부분에 뭐가 있다는 거? These changes가 있다는 점이야. 이 해석은 이러한 변화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these change 해석해 보면 이런 변화가 돕는다. 누가 뭐 하도록? organisms가 유기체들이 뭐 하도록 생존하도록 했어,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해도 돼. 됐습니까? 그럼 이러한 변화가 유기체가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얘기네. 이러한 변화가 뭔 거야, 여기? 여기에 changes to the structure of an organism that occur over many generations. 그래서 뭐,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뇌와 같은 어떤 유기체의 구조의 변화가 얘가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뭐 해준다? 도움을 준다 이런 거죠. 자, 내용은 이제 진화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적인.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여기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애들이 얼굴에 덧글려. 그거 어떻게 하는데? 단순한 식으로 by measuring 어디 쳐다보는지 얼굴 같은 안 얼굴 non face like non face 했더. 그래서 by measuring 어느 쪽을 더 보는지 했대. 아 이쪽 더 보래 했대. 그랬더니 단순하게 증명됐어. but why 근데 왜 그러는 건데 해놓고 아 그 이유는 얘들이 얼굴과 더 one reason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한 가지 이유는 아마 어디 누구 때문일 수 있다. 누구 때문일 수 있다. because of something called evolution. 진화라고 부르는 뭔가 때문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진화가 뭐 한다? 어떤 변화를, 됐습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 진화라는 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어떤 유기체, 뇌가 살짝 변하거나, 폐가 살짝 변하든, 간이 살짝 변하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킨대, 진화가. 진화가 하는 거래. 수술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성형 수술이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생존할 수 있도록 했는데 뭐 얘는 일단 뭐 문법적으로 하면 메이킹이 왜 이렇게 생겼냐 아까 나왔던 뭐가 떠등장한 거야 이게 또 분사 구문이야 뭐뭐 하면서 그래서 자 분사 구문 선생님이 자꾸 뭘 되살리냐 접속사 주어 되살린 다음에 얘의 형태를
그 시제랑 인칭에 맞게 고쳐주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s 여기에 did changes 또 쓰기 귀찮죠. day 시제 현재죠. make 됐습니까? 그래서 as they make 그리고 여기 as의 뜻은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야. 뭐뭐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뭐 하면서 그들이 뭐 하도록 만들면서 적에게 더 경계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자 여기 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죠. 적에게 경계하면 뭐 할 확률이 높아져? alert enemies 하면 뭐 할 확률이 높아져? survive 할 확률이 높아지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기 A 바로 앞 문장에서 뭔 얘기냐면 진화라는 게 이러한 어떤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어떤 유기체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뭐 하면서 여기에 데미 가리키는 건 뭐냐? 오르가니즘즈를 잡아왔어. 그래서 누가 뭐 하도록 유기체들이 적에게 더 경계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적을 더 경계하면 하니까 뭐 그러니까 alert enemies가 뭐랑 연결되냐? 바로 survive랑 연결되는 거야. 적에게 경계하면 생존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가 뭐에 의해서 이뤄서 과정을 에볼루션이 뭘 일으켜? 이게 도미노 같은 거야. 도미노 됐습니까? 진화가 뭘 일으켰어? 유기체의 변화를 일으켰어. 그러면 이 유기체의 변화가 뭐하게 해주면서 alert enemies 하게 하면서 생존 확률을 높여주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거 이거 making 왜 이렇게 생긴지 얘기했습니다. 또 분사 구문이니까 또 ing 한 거고요. 만약에 as they 있으면 making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mi 가리키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lert가 왜 경계하다라는 동사인데 왜 이렇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 또 아까 나왔던 그 문법이야. make가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얘가 사역 동사죠. make have read 그러니까 얘는 다른 형태 안 돼. 뭐 to alert 라든지 뭐 alerting 이라든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 동사 동사원형 얘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사역 동사 때문이라는 거 됐습니까? 적에게 경계하도록 만들면서 됐습니까? 아 참 미안합니다. 여기 좀 잘못 설명했어. alert의 뜻이 경계하는 이라는 형용사라서 조금 다르네요. 얘 사역동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make a 어떤 쓴 거네요. make a 어떤 이랍니다. 그들이 그래서 어쨌든 alert의 형태가 다른 건 안 되는 건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 부분 by being able to recognize faces from afar or in the dark 여기까지 하면 뭐 by doing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 함으로써라 했죠. 뭐뭐 함으로써. 근데 be able to recognize 했으니까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라는 뜻이야.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래서 여기에 자 인식함으로써 였으면 by recognizing 일 텐데 거기다가 can을 넣고 싶어. 여기다가 can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의미는 뭐하고 같냐면 can하고 똑같잖아. 근데 여기에 can을 쓸 수 없는 이유가 by가 왔기 때문에 by doing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걸 canning으로 할 수는 없잖아. 조동사에 ing 붙이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by canning recognize가 안 되니까 by being able to recognize. 그러니까 여기에 be는 being이 될 수밖에 없어. 형태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얼굴은 얼굴인데 어떤 얼굴 멀리 떨어져 있는 얼굴이나 또는 어둠 속에 있는 얼굴들을 recognize 저게 누구지? 라고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들이 또 나왔어. be able to 인간들이 뭐 할 수 있게 됐다? 알 수 있게 됐다. 누군가가 뭐 하고 있는 걸? 오고 있는 중인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뭐 할 수 있게 됐다? 보호할 수 있었다. 뭐 themselves는 humans를 잡아온 거죠. 근데 인간이 보호하는데 누구? 인간 자신을 보호하니까 생략할 수 없는 재기적이죠. 그 다음에 protect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물으신다면 no하고 똑같은 이유죠. 생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에 생략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병렬 구조로 하는 문법이죠. Humans were able to know, blah blah blah, and the humans were able to protect. 인간들이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보호할 수 있었다, protect 할 수 있었다. 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글의 순서는 무관한 문장이라든지 문장 삽입 등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 하나, 어디까지는 정리했냐면 B까지 했어. 그 마지막 A가 왜 여기 있냐, 이러한 변화가 뭐하게 해줬고, 변화가 이러한 변화 뭐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입니까? 에볼루션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야. 이게 생존 확률을 높여줬다, 뭐 하면서, 적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만들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 적에 대해서 경계하게 함으로써란 얘기는 결국 저것이 적인가 아닌가 라는 건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것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이 말인 거죠. 지금 여기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럼 이게 뭐 얼굴을 더, 얼굴에 더 끌리고 얼굴에 더 반응하는 건 뭐 한 게 있어? 그러면 얼굴에 더 끌리는 건 지같이 생긴 거, 지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달려있고, 뭐 코가 막 뭐 툭 튀어나 있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어, 저건 얼굴이고 얘는 얼굴 아니네, 그럼 이쪽이 사람이네. 그러니까 동족과 동족이 아닌 것을 뭐를 통해, 동족과 동족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뭘 통해 얻게 됐다? 진화를 통해서 얻게 됐다. 그것이 뭐의 기회를 높여줬다? 생존의 기회를 높여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거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목이야. 왜 참 아까부터 왜 안 움직여? 왜 버텨? 이런 일이 자꾸 생기네 얘한테. 타왔다 이러야 되나? 어우 짱나. 열고 닫을까? 안 뜨니 너는. 그래 빨리빨리 떠야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라는 표현을 요 형태 주의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형태 안 돼. Starting from birth, babies are immediately attracted to 뭐겠어요? Faces였죠. 얼굴에 F-A-C-E-S. 그리고 즉시 immediately 되면 instantly도 즉시란 뜻이니까 instant 음식, 즉석 음식이죠. 그 다음에 attracted 끌리는이니까 appealed도 되겠죠. 끌리는 appealed, attracted.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을, 아이들이 얼굴에 즉시 끌린다는 점을. 그 다음에 모함으로써 보게 시킴으로써 해서 보게 시킴으로써 뭐를? 두 가지 단순한 이미지들을. 하나는 더 못 같아 보이는 얼굴 같아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다른 한계보다 더 얼굴 같아 보이는 두 가지. Scientists were able to show. This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여, 아, 보도록 만들므로써라는 표현을 뭐 여기에 바, 뭐뭐 함으로써가 by고, 그 다음에 뭐 시키다라는 뜻으로, 뭐 여기에 본문엔 having인데 뭐 making 해도 상관없고요. By making babies, 사역동사니까 동사 형태, 동사 원형. Look at two simply죠. Images. One 대시나 which죠. 주격이라서 생략이 안 되죠. 그래서 생긴 게 뒤에 look에 does 들어있는 거. Looks more like a face겠죠. 뭐 더 얼굴 같아 보이는 한 개와, 그리고 then, 자 둘 중에 하나 one 했으면 그다음 the other 했죠. Then the other.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역동사 뒤니까 다른 형태 안되고 빼박 동원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는 복잡한이니까 심플의 반대말에서 안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측정함으로써죠. 뭘 측정하면서 아기들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됐고, 아기들이 어디를 쳐다보는지라 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이 뭐 했다? 깨달았다. 됐습니까? 뭘 깨달았다? 아기들이, 여기에 더 많이, 더 얼굴 같은, 얼굴 같은 것을 더 많이 쳐다보다. 뭐보다는, 얼굴 같지 않은 이미지를, 뭐 이런 거 나왔죠. 그래서 측정함으로써니까, by measuring, 어디를 쳐다보는지라는 것이라는 의문문이었으니까, 간접 의문이니까, where the babies looked, scientist가 뭐 했다? found 했다. 그 다음에, 라, 는 것이니까, that, 겉 만드는 that, 목적으로서 생략하는. The babies looked at the face-like 이미지를 더 많이 봤죠. 얼굴 같은 이미지를 더 많이 봤다라 는 것을 뭐보다 they looked at the non-face 이미지를 써도 되는데 non-face 이미지 썼네. 근데 여기 원도 됩니다. 원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가 종류만 갖고 다른 거를 할 때 이미지 앞에 나왔으니까 또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되는 거는 자 뭐 과학자들이 알게 됐다니까 런드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일 없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변형 문제 되는 것 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여기다가 looked at non-face 이미지를 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아기들이 얼굴 같지 않은 이미지를 덜 쳐다봤다 이렇게 연결되죠. 아 이거 왔다갔다 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하필이면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는 뭐가 되냐? 뭐보다 얼굴 같은 이미지보다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뭐 아기들이 얼굴 같은 이미지를 더 많이 쳐다봤었다. 뭐보다 얼굴 같지 않은 이미지 보다도가 되는데 얘를 얼굴 같지 않은으로 썼어. 그럼 아기들이 얼굴 같지 않은 이미지를 덜 쳐다봤다. 뭐보다 더 얼굴 같은 이미지를 쳐다봤던 것보다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more의 반대말인 less를 넣었더니 앞뒤가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해도 의미는 똑같은 의미 전달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슨 뜻이냐. 아기들이 비록 저 형편없는 시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뭐한다? 자,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그러나 왜?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비록 아기들이 좋지 않은 시력을 갖고 있지만 babies have poor eyesight라는 주어동사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것에도 불구하면 이걸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동사 있으니까 even though not although 알죠. even though babies have poor eyesight they가 더 좋아한다 prefer였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prefer to look at faces but why 그들은 아기 babies는 얼굴 쳐다보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왜일까?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뭐를 등장시킵니까? 이제 진화를 등장시킵니다. Okay, one reason why babies look like faces에 현혹되지 말라 그랬죠. 주어는 one reason is 한 가지 이유. 아기들이 얼굴을 더 좋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Okay, 그래서 여기에 일단 본문대로 하면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입니까? 진화라고 불리우는 어떤 것이죠. 진화라고 불리우는 어떤 거 됐습니까? something called evolution. 그 다음에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결국은 주어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했어. 진화라고 뭔가가 진화를 불렀다가 아니야. 지금 뭔가가 진화를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얘가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생략되는 which is가 생략된 꾸며주는 말의 덩어리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를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Because of something which is called evolution. Regression은 퇴화란 뜻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퇴화가 아니고 진화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진화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아기들이 뭐 얼굴을 더 좋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진화가 뭐 어쨌길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진화가 수반한다. 그죠? 뭐를? 변화를. 뭐의 뭐 어떤 뭐 뇌와 같은 어떤 저 어떤 유기체의 구조의 변화. 그리고 또 뭐에 걸쳐 발생하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하는 변화. 그래서 여기에 evolution이 중요 단어로 나오고요. 그래서 involves가 되면 includes도 된다 했죠. causes도 되고요. leads도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수반한다, has도 됐다 했고요. 변화를 가진다,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를 수반한다. such as, 자, organism의 한 예로 뭘 들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판단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고, 브라이언을 뭐 쓰냐. 선생님이 뭐 피곤해갖고, 마태의 브레인. such as the brain, 뇌와 같은. 그리고 나서 이번엔 관계사로 꾸민다 했죠. 뭐 근데 선행사가 changes니까 사람 아니니까 who 빼고 되겠죠. who하고 what 빼곤 되겠죠. 뭐 which 하든지 that 하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changes 쳐다보고 저 brain이나 organism 쳐다보고 occurs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선행사가 많이 떨어져 있다 했죠. occur many generation 시죠.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진화가 어떤 장기의 오가니즘의 유기체의 변화를 일으킨다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그 변화가 도미노식, 여기서부터는 도미노식으로 연결된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능력 가진 거 이유가 뭐일 텐데 진화일 건데 진화는 뭘 일으키고 어떤 뇌와 같은 곳에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가 일어나면 뭔 일이 일어나? 살 기회를 가지는데 도움을 준다고 있죠. help the organisms. 자, help가 준사역 동사죠. 그러니까 help a to도 되고 help a to도 되죠. 본문에선 to survive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survive 됩니다. 유기체들이 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생존하는 것을 도와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본문에는 뭘 선택했습니까? 분사 구문을 선택했죠. 그래서 생략과 메이킹이었죠. 생략과 메이킹. making them. 그 다음에 경계하는 이란 형용사 alert to enemies. 적에게 그들이 더 뭐하도록 만들므로써 경계하도록 만들면 당연히 survive가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end를 하고 싶었어요. end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했어요. end 여기에 뭐가 있다면 end day가 있다면 지금 day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end day로 갔으면 end day make를 했어요. end day make them ale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얼굴을 뭐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얼굴을 인지함으로써가 아니고 얼굴을 인지하게 됨으로써라는 여기다가 뭘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다? can을 넣고 싶은데 못 넣었죠. 왜냐하면 by라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조동사 can은 동명사를 만들 방법, ing 붙일 방법이 없죠. 그래서 by being이라 했죠. by being able to recognize faces가 되면 identify가 된다는 것도 이제 슬슬 아셔야죠. 구분하다, 인식하다, 신원 확인하다. By being able to identify faces from afar. Nearby는 가까이 있는 일이니까 안 되겠죠. 멀리 있는 얼굴 또는 in the dark. 어두운 곳에 있는 일이죠. 밝은 곳에 있는 얼굴이 아니죠. 멀리 있는 얼굴이나 또는 어둠 속에 있는 얼굴을 recognize 할 수, identify 할 수 있게 됨으로써 by doing. Humans were able to know. 인간들은 알 수 있게 됐다. 누군가가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게 됐고 1번 동사죠.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게 됐다? 보호할 수 있게 됐다니까 여기에 humans were able to가 생략됐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밖에 안 된다? protect밖에 안 되겠죠. Humans were able to know. 인간들은 알 수 있게 됐고 그리고 humans were able to protect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뭐로부터? 자, protect A from B죠. 뭐뭐로부터? from possible
danger, potential danger, likely danger. 가능성 있는 이런 뜻이죠. potential 뭐 잠재적인 이란 뜻이죠. 잠재적. 잠재적이란 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possible danger. 그 다음에 possible이나 potential이나 likely 같은 형용사 뒤에는 명사형이 와야지 형용사형이 오면 이상하겠죠. 가능성 있는 위험으로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10분 정도 남았지만 하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또 다음 것도 최대한 해봅시다. 계속해서 글 순서입니다. 자, 글 순서에서 어떤 능력, 키가 되는 게 있어. Y가 있었고 어떤 글의 끝에 Y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물었으니까 왜 그럴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골라줘야 돼. 그 다음에 어떤 토막의 시작에 these changes가 나왔어. 이러한 변화란 말이 나왔어. 그럼 그 앞에 어떤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바로 앞 문장에 이러한 변화. 그 앞에 뭐였냐, 오랜 세대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를 일으킨다, 수반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런 데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지칭 찾기라든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힌트입니다. 됐습니까? 예, 뭐 원래 문제를 뭐 잠깐 한번 볼 필요 없습니다. 괜히 또 헷갈리기만 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7번 글의 순서. 예, 자지문 5에서 나와라. 이것도 또 왔다리 갔다리인가 봐.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어 people spend much of their time interacting interact 상호작용하답니다. interact 상호작용하다. 그리고 뒤에 전치사 with 누구누구와 할 때 with 붙입니다. 그래서 interact with로 익히세요. 그다음에 이 critical이란 단어도 좀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서로 좀 관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별 관계가 없어서 중요하고요. critical의 뜻은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이란 뜻으로 쓰였는데요. 그 외에 다른 뜻은 1번 매우 중요한 이게 치명적인 이란 뜻도 있어요. 치명적인.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냐, 비판적인 이란 뜻도 있어. 비판적인. 매우 중요한 이란 뜻도 있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인 마음, 뭔가를 뭔가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여러가지 뜻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alyze 분석하다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뭐 모르는 단어 파악했으면 문법을 보기 위해서 뭐 여기 선생님한테 많이 보던 거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여기 뭐가 생략됐니,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이죠. People spend much of their time.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spend a doing 이란 표현입니다. spend a doing. 지금 이 구조는 interact가 다른 형태가 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데 spend a doing은 뭐뭐 하는데 a를 소비하다라는 뜻이죠. interacting 하는데 much of their time을 spend 하다라는 spend a doing. doing 하는데 a를 소비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but을 주목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however 같은 것들 중에 첫 문장 중요한데 그 문장 안에 but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that은 뭐한 놈이니, 또 그 다음에 또 that은 뭐한 놈이니, that does not mean that 이죠. that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that이 또 나와. that does not mean that people have the critical skills to analyze. 얘는 왜 to를 붙였냐, 얘는 왜 아무것도 없고 원래 모습이냐. 그 다음에 지칭 찾기죠. it이죠. it 그것 그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휘 짚고 while on study from Stanford University in 2016 demonstrated that youth are easily fooled by misinformat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hrough social media channels. Okay, 일단 어휘는 뭐 well known은 famous입니다. famous 뭐 잘 알려진이라는 뜻이고 뭐 이미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demonstrate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show
또는 증명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주어 자체가 증명하다, prove의 뜻도 있으니까 demonstrate 보여주다, 증명하다. 그 다음에 뭐 that 뭐 늘지 아이고 이거 문법이고 참 어이부터. 그 다음에 뭐 fooled by 하면 뭐뭐에 속는 이란 뜻입니다. fool 이란 단어를 아니까 fooled by 하면 뭐뭐에 속는 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information은 단어 알고 있는데 거기다 misinformation 했으니까 거짓 정보겠죠. 이런 정도 추측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소셜미디어 채널들은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걸 얘기하죠. 트위터 이런 것들 소셜미디어 채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읽으면서 문법 볼까요? 바로 one, well-known study from Stanford University in 뭐 데몬스트레이트가 왜 이꼬라지냐는 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that 뭐 늘 직복하고요. 그다음에 easily가 왜 easily냐 이런 건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알아두세요. easy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쉽게 속는 어찌 어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기에 easily가 하는 일이 속는이라는 풀들을 꾸며줘야 되는데 꾸며. 쉬운 속눈입니까? 쉽게 속눈입니까? 하면 당연히 쉽게라는 형태가 와야 되겠죠. 부사 형태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늘 찾는 뭐 when이 셋 중 뭐냐? is이 뭐 대신 왔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위는 this weakness is not found only in youth however. however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 참 이게 아니고 얘는 문법적이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전에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akness는 약점이죠. 약점. 이 글 자체가 중요해요. 나중에 뭐 내용 파악할 때 하겠지만 그렇습니까? 문장 삽입이라든지 이런 이 문장 삽입이라든지 뭐 글 때문에 이게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뭐라고 적어두면 되냐면 흐름상 중요라고 하세요. 흐름상 중요. 이 글 자체가 흐름상 중요한 글이다. 됐습니까? 글의 내용 전개상 짧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문장의 자체는 하는 문장 이 전체 글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research from New York University found that people over 65 shared 7 times as much information as the younger counterpart. 자 여기서는 counterpart겠죠. counterpart counter하고 part 사이에 대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counterpart의 뜻은 대응되는 것 이라 뜻이에요. 대응되는 것 옆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그냥 사람이라고 해놨네요. 사람. 카운터파츠라는 단어가 왜 사용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발을 그려놨어. 발.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힘드니까 발 그려놓고 여기다가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여기다 신발 할까 그냥. 신발 했어. 는 해놓고 여기다 손을 그려.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 당연히 장갑이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신발의 카운터파츠가 여긴 뭐야? 장갑인 거야. 카운터파츠라는 단어가 전달하는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카운터파츠. 얘의 카운터파츠가 장갑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카운터파츠야.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애널로지즈라는 거 학습할 때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런 게 카운터파츠의 의미다. 그 외에 문법적인 거 여기 바로 보면 리서치 뭐 끊어있기도 표시할까? 이거가 found 했다 that 뭐 뻔하게 found that 완벽 문장이겠죠. 뭐 what 안 되고 생략 가능하고 다음에 shared 뭐 seven times가 7시간은 아닌 건 아셔야 되겠고 자 요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요 부분에 조금 뭐 어쩔 수 없이 표시할 게 좀 많은데 이거 무슨 여기에 뭐 twice, three times 하고 as 원급 as를 보고 뭐야 이거 배수사 비교라고 하면 배수사 비교. 배수사 비교가 무슨 소리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캔 두 개를 여기다 놔두고 캔 한 개를 놔뒀어.
그럼 높이 차이가 어떻게 나냐는 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여기 A라 하고 여기 B라 하자. 그렇죠? 요거 A, 요거 B. 그럼 뭐 간단한 표현은 A가 B보다 더 커요. A is 뭐 taller than B 이런 거 했지? 그렇죠? 근데 이거 정확하게 왜 두 개 똑같은 거, 이건 하나 똑같은 거 두 개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B의 두 배만큼 더 크다 또는 두 배만큼 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쵸? 여기에 여러분들 as 원급 as를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냐? 원급 비교라서 I am as tall as you 할 때 배웠어요. 나는 나랑 너랑 키가 비슷해. 그러면 as 원급 as I am as tall as you 했어.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으면 일곱 배만큼 더 많은 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용은 원급, 형태는 원급 비교지만 결국은 누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측정까지 해서 몇 배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일곱 배만큼 더 많은 뭐 잘못된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휘와 주요 문법. All of this raises a question. What the solution to the misinformation problem?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긴 한데 이 raise라는 단어 잠깐 얘기 드리면 raise가 일으킨다, 제기한다. 뭐 기본적인 뜻은 들어올리다입니다. 들어올리다. 근데 이 raises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rises를 여기다 은근슬쩍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거 물어보는데 rise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raise는 올라가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rises입니다. rises, rises 있으면 틀렸다는 거. 올라가다가 아니고 올라가게 한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제기시킨다,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른 말은 뭘 자꾸 얘가 얘를 오도록 만드네. A가 얘를 주어가 목적어가 오도록 만드네. 이게 코지즈지 코지즈. 리즈투지 리즈투. 됐습니까? 일으킨 코즈의 뜻을 일으킨다는데 이 모든 것이 질문을 일으킨다. 그럼 또 이거 수반한다 해도 되겠네. 수반한다. 수반한다 뭐였더라? 인볼브즈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가지고 가만히 보세요. 뭔가 비슷한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땡땡 나오면 뭐라 했어요? 자세한 설명이라 했죠. 됐습니까? 뭐 단어는 더 이상 어려운 건 없고요. 문법은 뭐 할 게 뭐냐면요, All of 단수명사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All of my money is 해야죠. All of my money도 단수, all of this도 단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칭 찾기, this도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죠. 이게 이 모든 거라고 했어. 이 모든 거. 그러면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이 모든 게 뭐 모든 건데? 이거 뭘 가리키는데? 됐습니까? 그리고 쉽습니다, 근데. 앞 문장을 다시 한번 꼽씹으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 모든 게 어떤 한 가지 질문을 읽는데, 앞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디스가 잡아온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government는 알아야 됩니다. 정부. 그 다음에 여기에 테크 플랫폼즈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모였는데 이게 뭐야? 테크 플랫폼즈 하면은 기술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정보 기술 플랫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는 건 네이버 이런 거 있죠. 그쵸? 뭔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테크 플랫폼즈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버먼트 어쨌든 뭐야? 뭐 공적인 것 같아. 뭔가 회사이기도 하고 뭐 정부고. 됐습니까? 개인은 아닌 거지. 개인이 아닌 거 두 개를 데리고 왔어. Certainly have. 확실히 갖고 있어. Role. 역할. 역할. To play in blocking misinformation.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이거 쉽게 공적 영역에서 확실히 어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알아두세요. A role to play를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막 놀다 막 이런 식으로만 갖고 알고 있으면 안 돼. A role to play는 해야 할 역할이란 뜻이야. A role to play 해야 할 역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however, every individual. 아이고야, 단어인데. every individual의 뜻은 모든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개인. 개개인이죠, 개개인. 그 다음에 responsibility는 책임. 그 다음에 combat, 싸우는 거야. fighting이야, fighting. combating, fighting. combat, 싸우다. 그 다음에 이제 오,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literate. literate 하면 밑에도 나와있지만 읽고 쓸 수 있는, 읽고 쓸 수 있는. 얘는 반대말 알아두세요. 읽고 쓸 수 없는이겠죠. 읽고 쓸 수 없는은 illiterate입니다. illiterate. il을 붙입니다. 그래서 l이 또 나오고 literate, 읽고 쓸 수 있는 illiterate. 그래서 illiterate의 뜻을 간단하게 하면 문맹인이랍니다. 문맹인.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뭐 take responsibility for, 이렇게 take responsibility for 하면 뭐뭐에 대한 책임감을, 책임을 지다. 그 다음 내용적으로 this threat의 뜻이 이러한 위협인데, 이러한 위협이 뭘 얘기하는지 봐야 되겠죠. by doing 또 나오고 있어.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했죠. by becoming이니까 됨으로써.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상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디테일 했고 했음 해석하고 글 흐름 차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해보는 것도 좋고요. 단어 하고 있죠. 주어들 가졌습니다.